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 수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중에서도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양간, 음간이 있습니다. 양간, 임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뭘 이야기냐? 물을 이야기해줍니다. 물 삼는다. 수를 이야기해줍니다.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는 나무를 키워줘라. 그런데 물을 보고 이 임수를 갖고 태어났을 때 사주에서 좀잘풀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빨리 계절을 보아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수나 추동이 있다는 거지, 추. 자, 겨울에 물이냐, 여름철에 물이냐, 봄에 물이냐, 가을철이냐. 굉장히 여기서 정답이 있다. 봄에 태어나는 물은 만물을 자라게 해준다. 생육을 시켜준다. 여름철에 물은 뭐냐? 시원하게 해준다. 가을철 물에는 그것은 성장, 생육을 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가을철부터는 그래서 물이 그렇게 크게 피어나지가 않다. 모든 만물들이 가을철, 겨울철에는 물 자체가 그렇게 효용값어치가 없다. 그러므로 겨울철에 태어난 사람이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임수가 겨울철에 태어났다는 경우에는 그 물량이 그렇게 크게 중요치를 못한다. 물을 갖고 태어났는데 한겨울에 물이니까, 겨울철에 물이니까 나무를 키우는데 약하다. 그럼 나무가 뭐냐? 뇌혈관이다. 뇌혈관. 그러니까 두뇌성이다. 추진력, 치고 나가는 식신상관이 식상이니까 치고 나가는 파워 기운 자체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속에 정답이 다 있다. 잘 참고해 보시라. 임수는 진신이 뭐냐? 갑이다. 병이다. 무다일 경우겠죠. 반드시 흘러가는 물은 제방을 쌓아줘야 한다. 무토가 쌓아줘야 한다. 큰 물에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또 냉하고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따뜻한 기운을 갖고 원한다. 그리고 물은 나무를 키워주고 생육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갑병무는 임수에게는 진신이다 이렇게 보죠. 진신. 진짜 중요한 용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신강사주에서 갑병무가 있다. 사주가 신강사주에서 이 진신이 잘 구성이 될때 그때 우리는 뭐냐? 크게 성공한다.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서 신통치 않게 누를 때는 뭐냐? 뭔가 준비와 노력을 해도 좀 신통치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것이냐? 그걸 먼저 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뭐냐? 수생목이라는 거죠. 뭔가 키워주고 양육해주는 것이 목적이니까 누군가를 푸싱해주고 키워주는 쪽으로 오히려 적성이 맞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보자. 갑목을 만났다. 갑목과 을목, 목을 만났을 때 얘는 기본적으로 키워주고 양육하는 걸 좋아하겠죠. 얘가 없으면은 사주에서 갑과 을이 없으면 임수는 뭐냐? 목적이 없다.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목적이 없다. 반드시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갑과 을, 특히 갑목이 있어주면 반긴다,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을 때는 뭐냐? 자기 목표, 이것이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이고 누구고 간에 이렇게 임수를 갖고 이 갑과 을이 없을 경우에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서 나아가야 할지 목표, 목적 의식이 선명치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수생목이니까 뭔가를 키워주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는 뭘 먹고 자랐냐? 병과 화를 병정을 먹고 들어오죠. 얘는 반드시 물이 있으면은 나무를 키워주는데 얘는 뭐냐? 햇빛을 먹고 자란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얘네들은 삼각부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병화가 있어줘야 얘는 자란다. 병화가 없으면 뭐냐? 자라나가 만다. 왜? 음지나무니까. 그래서 햇빛이 있어야 나무에서 결실이 나온다. 결실이지. 꽃이 피겠죠. 꽃이 핀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잘 기후 조건이 맞으면 거기에서 풍성한
결과물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 갑목은 발기는 내 반기인데 을목 자체는 얘가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이 을에게는 그렇게 신통치 않게 도와준다 해도 또 을목 자체는 임수가 두루 뭐냐 물에 떠 있기 때문에 연꽃처럼 되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스스로 도와줬는데도 감사함을 못 느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남편이 예를 들면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아내가 을이다. 그럴 때는 남편이 수생목을 아무리 해줘도 을목 자체는 오히려 공포의 대상이 되겠죠. 왜? 임수에 뜨니까, 부목이 되니까, 연꽃이 되니까, 혹은 얘가 너무 강한, 임 자체는 강하게 들어올 때는 을목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가 도와주고 상생관계로 가져야 하는데 얘가 약하니까, 워낙 큰 물이니까 을목 자체는 연꽃처럼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걸 잘 참고해 봅시다. 병정은 반드시 을목이 떠 있으면 함께 들어가줘야 한다. 들어가줘야 얘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강사주에서 임수가 신강사주에서 병화를 뗐다. 자, 임자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임자월에서 병우가 이렇게 있다면 얘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떠오른 태양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다면 이 신강사주에서 재를 갖고 들어왔다. 이 무토 하나만 들어오게 된다면 재관을 굉장히 크게 발휘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크게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장관이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어느 리더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 만약에 인월이 있었다. 인 수생목으로 해서 목생화 화생토로 갔다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다 이렇게 보겠죠. 금상첨화죠. 이런 때는. 그러니까 얘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수생목을 해주고 자기가 목적을 해주죠. 그 목생화로 가겠죠. 그 화에서 이게 지장간에 토까지 들어오니까 토는 이사줘서 관까지 해당이 되니까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결 이렇게 추워 있는 상태에서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은 병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격이 성립이 되려면 병화가 있어줘야 하고 얘가 없을 때는 좀 신통치 않게 간다 이렇게 봅니다. 정임 합을 하게 된다. 합을 한 것은 이때는 어떤 경우를 보느냐. 정이 정체 재를 합합니다. 합하게 될 때는 일간에서 예를 들면 이 사주에서 임 자체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정임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묶인다 이렇게 보지 않고 내가 재물을 취한다, 특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재.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있을 때는 묶인다 이렇게 보겠죠. 해석을. 그러나 이렇게 특재를 했다. 그런데 정화를 특재하면서 임수가 정화를 특재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격이 조금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토, 기토. 무와 기는 임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은 이 사주가 이렇게 신강사주로 갈 때 임신이다. 임자다. 이런 경우에는 수기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대양입니다. 태평양 같은 물이단 말이에요. 물도 상당히 깊고 이럴 때 무토가 없으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통제 규제를 절대 받는지 않는다. 왜? 얘는 흘러가는 물이니까 무토를 갖고 막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돼 있다. 아내가 이렇게 돼 있다. 적당한 아내, 남편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내가 이길 수는 없다. 병정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주에서 이 약하게 들어오면 뭐냐? 결국 뭐냐? 자기가 깨지게 된다는 거겠죠. 아내가 깨지고 서로가 못 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물의 기운을 있을 때는 차라리 목을 필요하겠죠. 가빈이나 이렇게 필요하겠죠. 을묘. 근데 이런 경우에도 통근 들어와서 해야지 통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천간 갑과 을이 떠있다 이럴 때는 이것 또한 뭐냐. 별 볼일 없다. 격이 깨졌다.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도 다 통근하고 뿌리를 갖고 있으면 이 여기에 들어온 것도 뿌리를 갖고 통근 힘을 갖고 있어줘야 그야 제대로 가지.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수고를 하든 또 자기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든 큰 결과가 약하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임자 임신이 될 때 무토는 반드시 이렇게 강렬해져야 한다. 얘도 무모처럼 힘이 있어줘야 한다. 그러나 무인이 들어오거나 무신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얘는 뭔가 힘을 쏟고 뭔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뭔가 꿈꾸려고 하다가 신자진 수국으로 가니까 결국 뭐냐? 결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결실은 별로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기운이 돌 때 무토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주라. 이때 기토 들어오면 더욱더 쓸모가 없겠죠. 큰 대양의 물, 태평양 같은 곳에 한 점의 흙을 탁 던져갖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그 오히려 희생하고 자기의 존재감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힘들다. 자, 그러면 이런 사주에서 무토, 기토가 들어오는 것은 남자에게는 자식에 해당이 되고 직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주가 직장에서 통제 규제를 받느냐? 절대 못 받는 거죠. 자기가 차라리 사장이 되겠죠. 개인 사장이. 그러나 직원으로서 이런 사주가 들어가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이런 사주를 갖고 오면은 이런 사람들은 뭐냐? 오히려 다른 쪽으로 길을 가게 유도해 주는 것이 좋지. 내가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회사에서 쓰고 활용할 수 있다. 이 사람을 직원으로서 키울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다. 왜? 통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다, 아내가 이렇다 할 때는 적당하게 이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아하, 저 사주다면 오히려 스스로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자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누구의 통제 규제를 받기 어렵다. 내 남편이 이렇다. 내 남편이 이렇다. 자식이 이렇다. 남자 입장에 자식이죠. 그럴 때는 뭐냐? 적당한 아버지가 화가 이 안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가 없다. 설득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과신이 있다. 인수에서 경과신은 인수를 상징해 준다. 인수인데 경과신이 임수만큼은 뭐냐? 오히려 이건 그냥 무작정 씨를 가린 씨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면 나와 있을 때 인수가 있는 거 하고 인수가 없는 상태에서 가빈 병인과 가빈이 들어왔다면 누가 더 화려하고 공부를 잘하느냐? 이 애가 공부를 훨씬 더 잘하는 이 사주가 공부 잘하고 활동성 있고 훨씬 더 인수가 없는데도 여기 인수가 있는데도 오히려 이 친구가 훨씬 공부는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부를 따진다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 거고 다른 쪽으로 안정되는 건 이게 지금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를 가지고 굳이 경과 신금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고 학업의 잣대로 되지 말아라. 임수는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으면 꽃이 핀다. 뇌가 꽃이 핀다. 그러니까 학습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임수만큼은 경과 신금을 가지고 크게 학생들 진로 상담할 때 크게 보지는 말아라 이렇게 제가 본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는 다시 대운에서 경신대운이 돌 때 이때는 완전하게 깨질 수밖에 없다. 경신대운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경신이 들어올 때 이 사주에서 얘하고 얘하고 어떤 게 더 되면 악조건이냐 이게 훨씬 더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인신 축을 때리는데도 이것 또한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임과 개가 있다. 이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임과 개를 반드시 봄과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봐라. 가을, 겨울
겨울에 임수 들어오면 별 볼일 없다. 별로 좋지 않다. 한겨울, 한겨울 물이 들어와서 하늘에 물이 많은다 해도 물을 많이 준다 해도 수생복이 되질 않는다. 나무가 자라질 않는다. 오히려 어둡다. 그러니까 임수는 봄과 여름에 들어올 때 임과 개가 들 때는 반긴다. 그러나 가을 겨울에는 별 볼일 없다.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일간이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임수를 갖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빨리 봐봐라.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가을 겨울에 들어왔다면은 문에서 임수가 들어올 때는 그건 동업자죠. 비견겁자니까 친구들이죠. 아 이런 사람과 어떤 일을 했을 때 깨질 수밖에 없다. 동업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고. 그런다. 봄과 여름일 때는 더운다. 신약사주일 때 봄과 여름일 때 얘는 커다란 지원군이 되겠죠. 왜? 임수가 약하니까 와서 도와주니까. 그리고 봄과 여름에는 임수가 들어왔을 때 그 봄과 여름에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 여름과 더우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와서도 자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사주에서 임수를 태어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빨리 계산해보자.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그리고 임수가 갑과 을 자체 갑을 병정해서 뭘 필요로 하느냐. 얘들이 이 뒤에보다 얘들을 훨씬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목적은 목생화제 수생목이니까. 수생목인데 여기서 태양빛이 없고 얘가 없으면 뭐냐 갑과 을인데 태양빛이 없으면 무토나 기토 경신이 있다면 태양빛이 없으니까 음지나무라는 것이 음지나무라는 건 뭐냐 결실 자체가 뭔가 좀 매끄럽지가 않다. 왜? 햇빛을 받지 못한 나무니까 거기서 자라봤자 알맹이가 튼실하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수를 갖고 있을 때 이런 면을 잘 참고해서 사주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